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인트로에서 변신한 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밋밋한 얼굴에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배우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평소 하는 그런 꾸안꾸 메이크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품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소품들이 좀 많이 필요할 예정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좀 많이 이용을 해줄 건데, 제가 기초는 다 끝내고 온 상태고 오늘은 피부부터 차곡차곡 해줄 거예요. 2AN 실키 베일 프라이머 부분 부분 모공만 채워줄 거거든요. 이 정도? 요철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코 모공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메꿔줄 거예요. 스톤브릭 톤업 베이스 더 스무더. 이런 톤업 베이스는 이렇게 뭔가 제 피부에 붉은기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부분 부분 해줄 거예요. 이게 컨실러로 다 해버리면 너무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얼룩덜룩해도 전체적으로 한 겹 정리된 상태에서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베이스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목이랑 또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톤업 베이스를 목에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펌밍 파운데이션 1.5호거든요. 그리고 제가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이 안에 있는 퍼프를 꺼내야 되는데 사실 아이 메이크업 키트여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이 브러쉬를 다 쓸 거예요. 이 브러쉬 세트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어워즈 한정 기획으로 나온 필리밀리 브러쉬 세트인데, 정말 메이크업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어서 브러쉬 구성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귀여운 퍼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브러쉬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세컨드 모닝이라는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21년 어워즈 한정 기획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아마 구매를 못할 거예요. 원래는 브러쉬 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에 브러쉬 구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브러쉬로 오늘 메이크업을 거의 다 할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앵글드 섀도우 브러쉬라고 타성 커팅으로 되어 있고 탄력이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브러쉬고, 두 번째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요거는 정말 기본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역이 넓은 눈꺼풀 부위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요 조그만 거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인데, 포인트 컬러를 얇게 바를 때 사용을 하는 브러쉬예요. 끝에가 라운드 형태로 좀 얇게 빠져있는 편이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브러쉬예요. 그리고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 긴 타원형으로 빠져있는 브러쉬인데 색상의 경계를 좀 풀어주거나 포인트 컬러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브러쉬예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브러쉬, 타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얇고 탄탄한 브러쉬예요. 섀도우 묻혀가지고 눈썹 색깔을 채울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손등에 짜서 브러쉬에 일단 충분히 먹여줄 거거든요. V자 커팅이 되어 있는 필리밀리 822번 브러쉬 사용할게요. 되게 얇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얇게 여러 번 얹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소량씩 짜서 사용할 때마다 먹이면서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사선 커팅된 브러쉬를 사용하면 또 좋은 게, 코 옆부분이나 이런 부위를 좀 아무래도 일자 형태의 브러쉬보다는 더 꼼꼼하게 바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필리밀리 브러쉬가,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가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보이시죠? 이렇게 윤광, 고급진 윤광. 에이프릴 스킨 퍼펙트 스팟 이레이징 퍼프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커버할 부분들을 한번 눌러주고, 퍼프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경계만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중앙부터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퍼프로 바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파우더 해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유분기 잡아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브러쉬로만 했던 것보다는 뭔가 이런 광 같은 게 조금 잡혔죠. 그리고 파우더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13호. 이런 눈 앞부분, 콧
때 이런 부분에 정말 유분기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 눈썹 결 사이사이랑 여기 광 보이죠? 여기를 죽여줄 거예요. 이렇게. 잡혔죠? 이마 중앙에만 광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 베이스 브러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이게 아이 메이크업 하는 용 브러쉬인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 활용도가 되게 좋잖아요. 좀 다양하게 써도 되게 괜찮아요. 이제 쉐이딩을 먼저 해서 얼굴에 윤곽을 좀 잡아줄 건데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아까 보여드렸던 필리밀리 한정 기획 세트에 있었던 요 브러쉬 중에서 앵글드 섀도우 브러쉬 요 브러쉬로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넓은 부분에 바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워서 바르면 또 좁은 부분에 포인트 줄 수도 있거든요. 넓은 부분에는 이렇게 묻혀서 일단 이런 콧대, 콧대에 컬러감을 좀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콧대가 좀 잡혔죠?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서 요 가장 진한 컬러, 코 뼈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코를 만들어줬으면 입술 뒷면에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턱 쉐딩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우로 들어갈 건데 제가 요거를 또 써줄 거거든요. 웨이크 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생기 블러링 스페셜 세트 21년 어워즈 한정 기획으로 나온 그런 세트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컬러 요 팔레트가 들어있고 웨이크 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1호 페이보릿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정말 어워즈 한정 기획 한정판이에요. 요 구성으로 구매를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컬러여서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또 요 틴트는 제가 바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정말 오늘같이 좀 이런 고급지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은 요걸로 다 끝낼 생각이거든요. 짜잔! 틴트랑 섀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레트는 제가 이게 출시가 되자마자 올리브영에서 사가지고 이미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컬러 구성이 진짜 대박이에요. 약간 핑크 브라운 그런 컬러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너무 좋고 또 쿨톤, 웜톤 굳이 따지지 않고 다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손이 자주 가는 것도 있지만 딱 보여드리는 순간 소중이 분들도 한눈에 뿅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아이 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프터 컬러 요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채워줄 거예요. 또 이 팔레트가 가루날림이 적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천. 눈썹 전용 사선 브러쉬. 눈썹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뭔가 한 겹 한 땀 이렇게 해줘야 진짜 결과물이 정말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웨이크 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내추럴 그레이 이걸로 앞부분 빼고 이 뒷부분만 그리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이런 앞부분에 한올한올 있죠? 배우분들 특유의 그 한올한올 눈썹을 만들어줄 건데 일단 이 뒷부분부터 앞부분을 이렇게 내 눈썹이 난 방향대로 이렇게 위로 그려줍니다. 얘는 에뛰드 베어 엣지 브로우 픽서인데 결 방향을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컬러감이 있거든요? 결을 따라서 이렇게 끝에는 모아주고 이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한번 결을 잡아줍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좀 제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컬러감이 빡빡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은은하게 음영을 조금 연출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팔레트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요 컬러 구성이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붉지도 않아서 눈 위에 얹었을 때 약간 컬러감이 중화가 되면서 좀 눈이 깊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딱 그런 컬러예요. 요 컬러들을 한 개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렇게 컬러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컬러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컬러 있죠? 비터. 요 컬러로는 좀 쉐이딩을 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약간 회기가 도는 베이지빛 컬러여서 눈에 베이스로 깔기도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레트 하나만 있다 하면 얘로는 좀 쉐이딩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허그데이랑 웰커밍 요 두 컬러는 쉬머한 느낌 없고 그냥 정말 매트하고 뮤트한 좀 채도가 낮은 베이지빛의 컬러여서 좀 베이스로 깔기 정말 좋아요. 어느 컬러를 갖다 붙여도 좀 찰떡같이 잘 달라붙는 좀 그런 도화지 같은 느낌의 베이스 컬러고 여기 페이보릿, 부케, 그리고 딥로즈, 그리고 여기 가드니아 요 컬러 네 개는 포인트 컬러로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다른 컬러들보다 조금 더 색감이 좀 채도가 더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딥한 느낌이어서 좀 쌍꺼풀 영역이나 깊이감을 주기 좋은 딱 그런 컬러고 그리고 멜팅 러브, 애프터, 모카 힐링 요 세 개는 딱 봐도 그렇죠. 라이너하기 되게 좋아요. 요 멜팅 러브 이 컬러는 좀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여서 좀 언더를 채워줄 때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요 컬러로 또 브로우 베이스 깔았잖아요. 또 음영을 더 주는 느낌으로 더 깊이감 있게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돼요. 밀키랑 그리고 여기 스프링 요거는 딱 봐도 펄감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글리터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얘는 좀 쉬머한 느낌의 그런 펄이어서 눈 두덩이나 애교살 부분에 좀 내추럴하게 입체감 있게 표현할 때 되게 좋고 얘는 좀 컬러감이 있다 보니까 포인트 글리터 같이 연출하면 되게 좋아요. 거릴 컬러가 정말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화장을 좀 잘 못하는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메이크업 저 메이크업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강추. 여기 웰커밍 이 컬러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게 진짜 섀도우가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가루 날림도 정말 적거든요. 그리고 또 이 브러쉬 이렇게 넓은 영역을 이렇게 바를 때 되게 간편하고 경계 남는 거 없이 피부에 촥 그라데이션 되면서 발립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약간 이렇게 세우면 얄쌍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의 전체적인 컬러감을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눈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줍니다. 이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가 내 피부톤에 너무 뜨지 않는 그런 베이스 컬러여서 이렇게 발라도 이질감이 없어요. 요 페이보릿 요 컬러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의 베이스 포인트 컬러거든요. 요거까지는 아직 이런 좀 넓은 면적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얹어줄 겁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부터 눈 앞부분도 조금 음영감이 느껴질 수 있게 이 앞부분도 살짝 칠해줄게요.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화사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는 톤이 확 다운된 아까 브로우 썼던 요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면적이 좁은 총알 모양 브러쉬를 이용해서 눕혀서 쌍꺼풀을 좀 막아주는 느낌으로 끝에가 약간 좀 촛불처럼 좀 끝에가 뾰족하거든요? 눈 앞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줘야 돼. 눈 뒷부분도 여기 스프링 이걸로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줄게요. 얘는 약간 장밋빛의 그런 펄인데 그냥 입체감 정도만 줄 거예요.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을 그려줄 겁니다.
이런 배우 메이크업, 좀 고급진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그린 듯 안 그린 듯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 이게 점막만 좀 깔끔하게 채워줘도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내 눈 앞머리랑 위치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모카 힐링 요 필리밀리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이너 경계를 좀 풀어주면서 라이너가 똑 떠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처음에 제가 베이스 깔 때 썼던 요 브러쉬에 이 넓고 얇은 면을 이용해서 점막을 언더를 또 채워줄 거예요. 채워주면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눈 언더에도 그리고 이제 에그살을 그려줄 건데 에그살은 여기 밀키 요거를 이용해 줄 거거든요. 포인트 브러쉬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정말 내추럴한 에그살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펄감이 은은해서 내 눈에 입체감을 주는 느낌? 뒷부분까지 얇게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 눈에다가 썼던 컬러를 이제 블러셔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게 뭔가 조화로운 느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단 립밤으로 먼저 혈색을 준 다음에 조금 광택감이 도는 상태에서 틴트를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비타민 수분톡 틴트 립밤. 얘는 립밤이어서 그냥 평소에 내가 입술이 건조할 때 발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에서 연출할 때 발라도 돼요. 진짜 약간 물먹 립이에요. 막 발라준 다음에 스머징을 해주면서 너무 과한 이 광택감을 조금 걷어내줘야 돼요. 립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기획 세트에만 들어가 있는 이 립을 사용해줄 거거든요. 이 컬러가 이제 어워즈를 기념해서 새롭게 출시된 컬러래요. 정말 뮤트톤이 너무너무 사랑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건 베이스로 써줘도 되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단독으로 써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되게 발릴 때는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딱 시간이 지나면서 픽싱이 되면 되게 뽀송해지는 그런 좀 특이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발릴 때도 되게 가볍게 발리고 밀착력이랑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입술이 각질이 많은데 가을 겨울이 되면서 좀 입술이 많이 터서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엔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같이 입술이 자주 트는 분들이 바르면 정말 촉촉하고 한 개도 안 아파요. 컬러도 약간 쿨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누디하고 뮤트한 MLBB 컬러여서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섀도우 오늘 바른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좀 오버립을 연출을 또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딥로즈 이 컬러를 붙여서 입술 산과 이 경계 이 부분을 콕콕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입술이 엄청 도톰해졌죠? 이 섀도우랑 경계해진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광택을 줄 거거든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 이런 사선 브러쉬가 되게 좋아요. 하이라이터를 해주면 되게 내추럴하게 발리거든요. 콧 대부분이랑 광택이 있으면 고급스러운 부분에다가만 여기 눈썹 뼈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광대 부분 입술도 약간 이렇게 해주면 끝!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이제 더 고급진 스타일링을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웨이브도 넣고 옷도 보면은 이런 오프숄더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컬러감들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컬러감이라서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